지진 속보입니다.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새해로 바뀐 1월 1일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7.6 대지진입니다. 지진의 진원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쪽에 해당합니다. 일본 진도 계급으로 최대 진도 7이 관측되었습니다. 아직 자세한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 지진에 의해 대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쓰나미가 우리나라 울릉도 독도와 동해안 그리고 남해안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진의 진도 분포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이시카와현 노토 반도입니다.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2024년 1월 1일 16시 10분입니다. 진원의 깊이는 매우 얕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7.6입니다. 규모 7 이상 지진은 대지진으로 분류합니다. 지진의 진동을 나타내는 최대 진도는 7입니다. 일본의 진도 계급에서 7이 최고입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진도 7은 완전한 파괴를 의미합니다. 보라색이 진도 7을 나타냅니다. 일본 이시카와현 노토반도가 진도 7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진도 6, 오렌지색이 진도 5에 해당합니다. 노란색이 진도 4, 푸른색이 진도 3입니다. 도쿄까지 진도 3의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일본 혼슈 거의 대부분 지역에 지진의 진동이 전달되었고 멀리 남쪽의 큐슈 지방까지 지진의 진동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지진에 의해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보라색이 대쓰나미 경보를 나타냅니다. 대쓰나미 경보는 쓰나미 5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쓰나미 경보는 쓰나미 3m 이상, 쓰나미 주의보는 쓰나미 1m 이상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붉은색은 쓰나미 경보, 그리고 노란색은 쓰나미 주의보입니다. 하늘색은 약간의 해면 변동을 나타냅니다. 부산에서 가까운 대마도에도 쓰나미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이나 남해안에도 쓰나미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을 수록하고 있는 중에 쓰나미 도달 영상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알 수 없지만 제1차 쓰나미가 강을 거슬러 역류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속보로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규모 7.6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원은 동해 쪽입니다. 우리나라에 쓰나미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